i5 7세대 128GB 제품이고요. SSD 128GB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넣는 네, SSD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. 지포스 940MX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그 스펙이 제가 사용하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사용하는 그 작업용 노트북 약간 이거랑 사양이 되게 비슷하거든요. 근데 이게 롤이 돌아가요. 그죠? 롤 돌아가죠. 네, 롤이 돌아가요.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좀 잘 안 보이네요.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인데 메모리는 16GB까지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하드 추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SSD 128GB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지만 이제 여기 HDD를 추가로 함께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이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풀 HD 디스플레이고 이게 또 한 제품 네네 이렇게. 이거 이게 컨설팅 모드라고 해서 이게 화면 공유가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이렇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제품이네요. 요즘 노트북들이 옛날에는 힌지를 아무리 제껴봤자 한 요 정도까지 힌지를 맞아요, 제끼면 한계였는데 요즘에 힌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네 사모님 집 보러 오셨죠? 네 저희 집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고요. 아~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게 이 모드입니다. 네 깔끔하죠 되게? 심플하네. 원래 화이트 덕후잖아요. 그쵸 저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. 흰색 바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디자인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이 지금 키보드 이 이쪽은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검정색인 경우도 많고요. 이쪽은 약간 은색이나 이런 걸로 컬러가 다른 경우도 있고 풀 화이트 바디예요. 사실 저는 타겟팅을 맞추면 저거는요 어디서 쓰면 좋으냐 하면 LOL을 좋아하는 대학 신입생들 1학년들한테는 저런 거면 돼요. LOL을 좋아하는 대학 신입생.